아, 저 진짜 춤못 춰요. 자. 클럽 테이블 올라가서 춤출 줄만 알지. 개그 특년아. 클럽 테이블 올라가 춤출 줄만 알지. 개그 특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요? 빙올광이가. 아, 쟤 진짜 맞아야겠다. 아, 진짜 쟤는, 아, 진짜 너무 싸가지 없게 막. 지점토 대가리 년이래. 아이고, 아, 또 천 개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천 개를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 형한테 하라 한 거 아니었는데, 형님 존나 거여운 디위세 같습니다. 밀키 이 장년아, 너가 맞아야 돼. 아이고, 우리 계령이가. 아,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어쩌다 이렇게 개그 특례인 돼버렸노?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래. 어떻게? 인생 스타잉? 뭐 언제나 좋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열 받으면서 이 악물고 무시하네. 이런 비행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막 저기 해. 아, 방송 좀 저기 좀 저 하자. 뭐 이렇게 찐텐은 나오. 찐텐이 이렇게 너무 나온다. 그쵸. 그래. 너무 찐텐 나오고 그러면 안 돼. 방송 도중에. 그렇잖아. 네 방송이라면 네가 찐텐 부리면서 야 이 씹새끼야 나가 이 씨바라 할 수 있겠지만. 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뭐라 해요? 이렇게 화가 나와.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오빠 선배로서 하나만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가볍게 무시. 알겠어요. 네, 마음대로 짓거리세요. 자, 오빠 술 먹죠. 이게 BJ지. 계속 야 이 씨발라마 개새끼야. 야 씨발놈 너 진짜 싸가 존나 없네 씹새끼야. 이게 뭐냐? 아,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감사해. 맞죠, 여러분들? 아, 이게 맞잖아. 아, 좋다. 간만에 나도 양주 먹으니까 되게 좋은데? 근데 밑잔 존나게 까네? 아, 오빠 진짜 너무 써요. 그러면은 술이 쓰지? 그럼 술이 다니?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아니요. 아, 술잔, 아, 술 치울게. 아, 더 먹을게요. 더 먹을게요. 아, 여러분 더 먹을게요. 아니, 더 먹을게요가 아니라 네가 술 좋아하고 네가 술 잘 먹는다며. 네. 그래. 아니, 근데 이건 뭐 저기 계속 밑잔이나 깔아대고 저기 하니까. 응? 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래. 네, 먹을게요. 아, 네, 먹고 먹고. 밑단이 키우키우키우 하면 이렇게 밝은데 겨드랑이는 시부레기 주울나 껴있노. 술도 거짓 불쌍해. 아, 이건 좀 심했다. 아, 이건 좋아. 아,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참아야 되나요?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어디? 네. 아,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아니, 근데 겨드랑이에 때가 어디 껴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얼굴 너무 크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일 먹으려면 이다 도시가 자꾸 나오노? 이다 도시라냐? 오빠 얼음 다시 줄게. 그래, 그래. 겨드랑이 때였거든? 개빡치게 하네. 정수리의 머리 왜 이렇게 짧냐? 잔디 커지고. 나한테 한 말, 나한테 한 말. 조심해, 조심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놔둬, 이건 놔두고 그냥 얼음 그것만 갖고 가면 되지. 가다 깰라. 그거 비우고 얼음만 갖고 오면 되겠다. 채팅 무시해봐, 무시한다고? 너 등짝에 있는. 이런 비행신. 같은 날개가 사라지냐? 문정키는 정말 과학이다. 갔다 와. 뒤에서 저거 잼민이 펀치 날려고 계속 이러고 있네. 어디 가니? 응? 주방은 저기잖아. 내가 할까? 아니요. 정신 차려. 오늘 좋으나 웃기다. 비읍 섭외 야무지는 것 같다. 정신 차려.
여우가 아니 여우가 아니라 곰이구만. 그러니까 여운 줄 알았는데 곰이었어. 좋은 칭찬해줬어. 그래도 빙울광이가. 네. 빙울광 오빠 고마워. 해봐. 고마워. 그림 중 작년 원탑 레게면인데 아주 크게 될 인재노. 오오오오. 형님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시면 정의 정신 개조 양식을 시켜놓겠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오빠 가지 마요. 아 오빠 가지 마요. 안 가 안 가 안 가. 악마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요. 악마야? 네. 왜 너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이렇게 파헤쳐놔서?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악마예요. 아, 좀 억가당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전 악마예요. 아. 대연 닮으셔서요. 너무 이쁘시네요. 사랑스러워요 코트님. 아 고맙습니다. 재밌지 그래도. 응 완전. 그래. 야 이거 한 병 다 먹었네. 또 갖고 올까요? 아니 아니 안 써. 내가 전에 먹다 남은 그 저 뭐야 발렌타인 30년산 있어. 에? 30년산? 어 그거 좀 갖고 30년? 정수리 덕검의 애랑 이거랑 혼자 먹던 그 30년산 요맨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오케이 맨 사탕 훔쳐 먹어야지 사탕 훔쳐 먹어야지 사탕 훔쳐 먹어야지 우리 정의의 발삼에 눈 돌아간 노 이런 비행신 이런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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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클럽 텐션 나이로 50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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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개버릇 나온다. 자제해라. 너네 3대 500 뒤진다. 야 일단 마셔. 물 통 주고 싶다. 물방개 대가리렴. 술 섞이면 안 되니까 일단 비우고 비우고 오빠 왜? 오 여섯 명 데리고 오고 오고 너 세상 방송할 때가 좋았지. 이게 민심이고 현실이야. 문단 필요다. 발삼에 눈 돌아간 정혜야. 그래서 얘들은 잘 있고 이런 비행신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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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무슨 발삼 있던 걸 소비를 하셔야 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 얘가 양주 좋아하잖아. 형님 무슨 발삼을 이딴 곳에 소비를 그냥 소주 처먹을걸. 이러면 또 지랄하겠지? 또 지랄하겠지? 또 지랄하겠지? 또 지랄하겠지? 또 지랄하겠지? 코트님 일어난 때 발상은 파산이 안 맞습니다. 섞여 먹어. 그만해라. 그만해. 네. 잠 깔끔하게 비워. 뭐야 이게 술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너나 먹어. 고양이를 키우며 등간에 날개 박힌 헤비 스모커랑 방송한다길래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저 광우들 웃기다. 알았어 네 편 해줄게. 그래도 너가 너무 혼자 외로운 느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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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얼굴 싹 다 고치고 입 세탁하고 돌아왔 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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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행신. 네 얼굴 부정. 강아지랑 고양이 키운대. 고양이까지 키우는 년이었어? 응, 네 얼굴 고양이 불알. 사람 얼굴한테 짐승 불알이라니.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응? 융단 폭격 들어온다. 야, 고양이 음낭은 좀 아니지 않니? 어? 응, 네 얼굴 고양이 불알. 네 얼굴 부종. 부종은 뭐야? 아, 얼굴 부었다고? 그냥 존나 얼굴 부었다고? 응, fuck you. 네 얼굴 오랑우탄 고릴라 대가리. 존나 안 웃기죠? 뭐 이렇게 계속 처먹어? 아이고,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개 감사합니다. 너밖에 없다. 이번에 주영스랑 같이 술 먹방 할 때 만개 사주고 너무 고마웠어. 그때 진짜. 고마워 와줘서. 한잔하자. 자 이제 또 저 골든블루 먹다가 발삼 또 먹어봐야지. 오, 향부터가 그지. 나 이 향이 참 좋더라. 광호야 뽕알 집어넣고 니네 엄마한테 가. 인스타에서 나 이거 못 참아. 잘 올려놔. 고블린 억울하게 이거 못 참아. 엄마는 좀 엄마는 아니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완전 잘못했어. 잘못했지? 네. 그 저기 엄마 그 예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저기 주의 준다. 엄마, 잘못했으니까. 너네 복역단 준비해라. 한대 맞자. 아프다. 한대 맞자. 이거 내 한대 때렸어 여러분들. 한잔. 아프다. 나 내게는 이네요 타조 뭐 어떻게 하라고? 겨드랑이 봐. 엄마 겨드랑이 맞죠? 보이잖아. 씨발. 엄마 겨드랑이 맞죠? 와! 너밖에 없다나 욕 듣기 거북하네. 사죄 드려. 죄송합니다. 뒤에 가서 똑바로 배꼽 인사해. 1818개 쌌어. 너 지금.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앉아 앉아. 내가 주의 줄게.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이제 방송 좀 많이 안 해본 친구라고. 날개 그러니까. 보였어요? 어. 오빠가 내 시집 생활 다 망쳤어요. 시집 생활? 건야동 문신 괜찮은데? 근데 날개가 이 오빠 귀여운, 주먹으로 때려서 날개가, 이 오빠 주먹으로 때려서 날개가 귀여운 정도야. 기절시키세요. 날개가 귀여운 날개야. 근데 막 이 오빠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시킬게요. 야야야 하자 하자 앉아 하자. 날개 지은 이름 귀엽네 키우키. 너 안 갔지? 데우로얄 뉴로얄 해봐. 어? 데우로얄 뉴로얄 잠시 똥담 한번 데워와 주시겠습니까? 데우로얄 뉴로얄 데우로얄 뉴로얄 아 오빠 저 원래 데우로얄 뉴로얄 데우로얄 뉴로얄. 아이고 씨발 술 좀 갔네 이거. 저 원래 발음이 안 돼요. 아 그래? 응. 짠할 때 내가 이렇게 가서 저기를 해야 돼? 짠하고. 아니야 그냥. 그래 한잔하자. 자 여러분 한잔할게요. 발삼의 그 맛을 좀 느껴보자. 고딩 때 친구 틴트 훔친 적 있죠? 아 진짜 발삼입니다. 발삼. 좋아서 네. 근데 향이 완전 진하다. 이런 비행신. 이거 무슨 위스키라 그러지 여러분들? 약간 뭐 블렌디야? 뭐 향이라 그러지? 아무튼 혹시 겨드랑이에 샤프심 있나요? 아니요. 그 날개 똥 문신보다 차라리 등에 똥 문치는 게 낫겠다. 와 향 좆된다. 존나 맛있다 확실히. 그지? 그지 확실히 향이 다르네. 이거 얼마야 여러분들? 이거 얼마야? 언제 가실 건가요? 면세점에서. 골반 보고 싶은데. 면세점에서 얼마야? 30밖에 안 해? 어? 그거밖에 안 해? 진짜? 난 이거 1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련아 가발 좀 똑바로 써라. 이마 뒤지게 넓어졌노. 넓어졌노? 아. 넓어졌어? 면세점은 30이야? 발삼이? 어 그래? 오 맛있는데? 아 그래? 술집에 파는 가게? 아 난 몰랐어.
순진해서 몰랐어. 아 근데 씨발 같이 짠하고 저기 발상까지 먹고 그랬으면 좀 저기 잔 좀 비우고 좀 저기 해야지. 씨발 술 잘 먹는다면서 이게 뭐냐 이게. 아 방송 족같이 하네 진짜. 야 먹지마 그냥. 나 술상 치우자. 아 뭐야 이게. 얘들아 오늘 제 방송 홍보 하러 온 거다. 너 지금 다 마, 다 마신 거야? 달달한 합의금 고소각 잡으러 온 거다 조세라. 어? 이런 정신. 네. 다 마신 거야? 얘 지금 핀도 상했나 보다. 못 먹겠어. 못 먹겠대, 못 먹겠대 여러분들. 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 직접면 더 큰 고통 준다. 취해본 적이 없대매. 아 꽃을 무시한 거. 아. 얼마나 꽃을 무시한 거냐? 내다 버린 80만 원 정예가 방송 던졌다. 아니 근데 존나 맛있긴 하다. 아 우리 빗물강이 100개를 필살기 나오기 5분 전이래. 필살기 나오기 5분 전. 코치야 그냥 우리랑 마시자. 그래 그래야겠다. 관상이 딱 발상 먹기련이네. 발먹튀. 발먹튀가 뭐야? 발쌈 먹튀냐? 이게 뭐야? 아니 먹지 않고 그냥 한 잔 쓱 먹고 도망간다고. 시발견이란 얘기 한마디로. 오케이. 그냥 홍보하러 나온 거지? 맞지. 홍보하러 나온 건 맞지. 아 뭐 홍보하러 나온 거야. 오케이. 아 밑에 거 뭐야? 덜렁덜렁거리잖아. 양파. 그래. 아이씨. 자 아이고,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트칭 티팔로완로 관상이 답이다. 아 너밖에 없다 나니. 저렇게 청계선 저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너무해. 마셔 그러니까. 응? 응? 마셔 그니까.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존나 맛있네. 존나 발목 김일정의 야무지노. 존나 마신다고 대나. 존나 마신다고 대나. 누나 레드벨벳 웬디님 닮아서요. 나쁜 말 하는 애들은 다 낙견이들이니까 코동이들은 착하니까 오해 말아요. 팬들 거 같아요. 피부 진짜 하얘지네요. 피부가 진짜 모세요. 아 존나 마신다고 대나. 존나 먹으면 되나. 아까 광우야, 광우야, 아 좀 잠시만, 광우야. 네가 제일 너무해. 개그 틀려나. 생긴 건 말술년이 왜 이리 빼노 이거. 야, 우리 게임하자. 술 게임. 오케이. 우리 게임 뭐 내가 손병호 안 빼면 되나? 손병호 가자. 오케이. 나는. 야 진짜 비유 존나 잘하네. 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아 야 불편하게 자 빨리. 내가 할게. 어 어떡해.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리웠어요. 아니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아 자기들아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불편하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불편하게 안 할게. 그래 불편하게 안 할게. 그럼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진짜 한 얘기해봐. 번만 들어봐주세요. 얘기해봐. 제 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얘기해봐. 저 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그 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얘기해. 빨리. 저 티셔츠 갈아입고 바지 벗고 싶어요. 어? 티셔츠 갈아입고 바지 벗고 싶고 술 존나 먹고 싶은데. 바지를 갈아입고 싶다고? 네. 어떻게? 반바지? 그냥 술만 존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바지를 갖다 주란 얘기야? 아니 아니 먹어도 돼요. 어. 연초의 감을 모르겠네 18. 어. 아 근데 너 몸이 이렇게 두껍냐?
아니 이게 통이 크네 몸이. 네. 야 너 진짜 뭐 좀 약간 뭐 투포안이나 뭐 이런 거 던졌으면 잘했겠다. 너 국적 어디냐? 어. You're Russia요. 러시아야? 러시아에 아 러시아 상이긴 하다. 약간 옥상나 느낌. 어디? 뭐 여기? 여기? 그냥 존나 물렁물렁한데? 아니야 의상태요. 저는 아 근데 싸가지 없게 계속 일어나가지고 뭔 저기 하듯이 앉아서 얘기를 해 공손하게. 아니 누가 마시지 말래? 서 마시라고요. 그래. 근데 저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래? 생각해야지. 근데 이 옷이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아 티셔츠를 입고 싶다고. 네, 사고 칠 것 같아요. 어떤 네. 사고? 그 벗겨질 것 같아요. 이게? 네. 아우 28 민티야 빨리. 이게 벗겨질 거. 왜 이게 왜 벗겨져? 볼거리 참. 너 아까 여기 솜사탕 줄 때도 가. 아니 미안한데 너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아니 진짜 여러분. 아니면 말고 아 왜 아니 불안해서 불안해 뭘 아니 뭘 벗겨져 여기서 술 먹는 게 아니 봐봐 무브먼트가 딱 이래 짠 먹고 딱 이 정도야 손이 뭐 어디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몸이 털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진동을 앉아 있어? 아니잖아 티셔츠 주라고 알았어 던져주시죠. 알았어 티셔츠 와, 줄게. 진알게 밑엔 뭐 있냐? 용한 말이 있냐? Thank you. 아, 쳐. 오케이. 고블린 닮은 조병 신면아. 자, 어. 고블린. 이봐 이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 제일 작은 거. 여기서 갈아입어 돼요? 지금 입어 그냥. 오케이. 어, 애도 아니고 진짜 지금 입어 벗어도 돼요? 뭐? 벗어도 돼요? 어 그래 알아서 해. 어? 앉아. 어. 바지 벗어도 돼요? 아니야, 내가 바지를 왜 벗어? 왜요? 앉아. 아니 바지를 왜 벗으려 그래? 아니 바지가 답답해서? 속바지 줄까? 응. 알았어. 형님 버릴만한 거 주세요. 잘 보세요. 야 그만 찐찐대라 던파고 불리면. 알겠어. 여성분 BJ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네. 진짜 어마어마 할련이다. 정혜야 나가 뒤져줘. 제발 부탁이다. 오케이 맨. 오케이 맨. 잠깐. 너가 이게 맞겠나? 아무렇지 않게 있다고 누구 거냐? 이게 예전에 이인이 저기 뭐야 속바지 줬던 건데 이거 맞겠나? 맞겠나? 응. 가서 갈아입어. 이분이 정신 차리고 마시자. 우리 미워서 옷 벗음 진짜 죽여버린다. 어 그럼 내가 줬대 여러분들. 근데 방송하다가 얘가 지 혼자서 미쳐갖고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얘 잘못이야. 얘가 정지당하는 거야. 나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말리거나 이건 대처는 할 거야. 어. 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난 최선을 해서 막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몰라 씨발 몰라. 어. 아 근데 진짜 보다 얘 너무 역겹다. 아 근데 나도 합방 많이 해봤지만 1대1 합방 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어갖고 나 솔직히 존나 놀랬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가 여러분들 화면 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얘 갑자기 여기서 바지 벗었어. 여태껏 6명만 조용히 본 이유가 있었네. 깜짝 놀랐어 지금. 아, 차 출연이 고맙다. 아저 기사 같은 년 주둥이에다.
약간 술버릇이 이렇게 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나 봐. 오, 그래도 사람은 좋. 코트야 급하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배탈 난다. 상대는 몬스터다. 아이, 걱정하지 마. 집에 다 주영 스타일 어디 있어? 내가 방송하고 저기 한 거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여러분, 와 근데 씨발 이게 내가 심심해서 집에서 그냥 이걸 까고 혼자서 좀 먹어서, 왜냐면 영화 보다가 그 남자 외국 배우가 007인가 그거 보는데 위스키 앉아갖고 딱 그 다리 꼬고 소파에서 딱 마시는데 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와 씨발 안 되겠다, 나 이거 얼마 짜린지도 모르고 그냥 까갖고 저기 얼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서 한잔 꼴깍 했어. 근데 너무 쓴 거야. 아 씨발 비싼 거 같으니까 쭉 마시고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남은 거야. 이게 그냥 요 정도 먹었었어. 딱 한 잔. 형 집에 탄산수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저 여자 개역겨. 야 너 누가 네 멋대로 이거 내 거 긴팔 가지고 왔네. 한잔 하자. 지 멋대로 내 옷장 뒤져갖고 갈아입었네. 아니야. 잘했어. 어차피 내일 아줌마 온 날에 치우면 돼. 그만이야. 왜 그거 원액을 먹겠다고? 응. 그냥 여기다 먹어. 골값 육값 떨지 말고. 여기다 해줄게.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지? 어? 응. 왜 한숨 쉬고 지랄이야. 자, 쓱 받고. 자. 와, 아, 나 진짜 뒷맛이 너무 좋다. 정신 차려라 이년아, 여기는 실전이다. 응. 개맛있다. 옷이 좀 불편했나 보다. 약간. 이거 불편한 옷 왜 입고 왔어? 응? 불편한 옷 왜 입고 왔어? 네가 아까 뭐 준비할 거 없나요 그랬을 때 나 그냥 편하게 입고 오라 그랬잖아. 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 귀여워. 그래도 20대야. 좋아. 다시 문단 드는 과학이다. 왜? 왜 또 갑자기 우울해졌냐? 아니. 왜? 아니. 물 마셔. 형님 전연 집 갈 때 센터 한번 가세요. 도벽 있는 문단 피연입니다. 아니 근데 얘 저 뭐야? 야 너 이 물 설마 현관문 앞에서 갖고 온 거야? 네가 갖고 온 물이야? 탐사소 오랜만에 봐서 현관문 앞에 있는 물 갖고 왔네. 어디요? 아니 너는 씨발 집에 있는 거 아니 마셔도 되는 거야. 어디요? 아니 집에 택배 기사분들이나 이런 저 배달원분들 오셨을 때 물이라도 드시라고 앞에다 좀 쌓아놨었거든. 근데 그거를 또 물을 갖고 왔네. 마셔. 괜찮아. 아니 내가 마셔볼게. 아 뭐 이렇게 의심을 하니? 완전 좋아. 물만 완전 좋아. 마셔도 되는 물이야. 아니 근데 씨발 왜 내가 술이 오르냐? 내가 술이 올라. 아니 근데 나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내가 진짜 술이 세다는 걸 여기서 느낀다. 내 앞에서 술로 까. 장발장도 절. 표정 풀어라. 뭐 하노? 뭐해? 저기 있잖아. 기 먹겠노?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야. 서울? 서울 어디니? 이 씨발 서울이 다 네 집이냐? 네. 몰라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뭐해? 너. 일베어슨 진작 얘기를 하지.
일배였으면 진작 애기하지 잘해줬을. 아. 하세요. 존나 웃기네. 뭐해 뭐해 뭐해. 야라이 개새끼야. 이런 비행시. 그림자 무대는 배트 기관이다 이기. 출신 숨기는 거 보니 그 지역이 확실하네요 형님. 오빠 아니야. 학생 때 나 목포한테 제육포 빌리고 안 올려준 적 있죠? 로랜드 고릴라 좋아하세요? 아 근데 일베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 해봐요 한번. 오빠. 응? 얘들아 일베다. 사격 중지. 왜? 말해. 어머니 어디 아버지 어디. 엄마 광주 아버지 용인. 난 광주에서 태어났어. 전라도? 너는 어머니 어디 아버지 어디. 아빠 전라도 광주. 엄마는 서울. 엄서 아광. 아 아광. 어 엄서 아광. 응. 똑같노. 맞아.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잔이나 비워라. 응?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는 반말인 것 같은데? 알았다이? 알았다 이기라 그러려고 그랬지 너. 아니 그럼 뭐라 하이야야이야? 모른다이야. 아이 씨발 뭐라 해? 족같다 진짜. 뭐가 족같아? 뭐가 족같은데 울어? 근데 보다 보니 심성이 못된 애는 아닌 것 같네. 키우, 아 이게 좀 또라이다. 왜 울어? 아니 씨발 울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여기서 온다고? 아니 안 울어. 울지마. 1인 1인 박수령. 아 잘해라. 손만 떨어지게 울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밀키 술 조금만 마셔. 물 많이. 저런 코트 일베로 또 나랑 보낼 나가네. 키우키우 키우키우키우키우. 안배수장 안밀키 승상님 내일 해장 방송 꼭 켜주세요. 시원하게 통 큰 한 개 팬가입 조지러 가겠습니다 이기야. 아, 아 그거 하지 마. 일베가 일베 말투 하지 마. 왜 울어? 왜? 아 씨발. 울고 지랄이야. 아이씨 말 좀 말. 말 달래줘. 어? 달래주라고. 널? 어. 그래 울지 마. 달래주라고. 달래주라고. 아 빨리 달래주라고. 눈을 흘리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아 알았어 울지 마. 왜 울고 그래? 주변에 얼마나 고운 뻘남들이 많으면 코드 형한테 안겨봐 편할 거야. 싫어 인마. 진짜 죽겠다 시도방명. 할 말이 없다 진짜. 코드야 참을 거야? 저런 설사 찌그레기 독병 실렸네. 설사 찌그레기. 설사 찌그레기냐니라니. 설사 찌그레기. 야, 설사 찌그레기냐니라니. 사랑해. 설사 찌그레기냐니라니. 앉아 앉아 앉아. 개웃겨.
설진이야. 아, 화장실 아,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한데 이거 씨발 유튜브에 못 올리겠다. 설사 찌그레기냐 개웃기다. 우리한테 말 걸지 마. 신년아 키우키우. 오케이. Fuck you. 왜? 왜? 아, 재밌어. 아, 왜 또? 재미 정말 어디 없어. 어디까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재밌게 언제 해줬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재밌게 해줄까? 뭘? 그러니까 어디까지 재밌게 해줄까? 입술은 존나 뒤집어져갖고 어디까지 재밌게 해줄까?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줘. 아니 그건 싫어. 재밌게 해줘. 아 그건 에바야. 하지 마. 재밌게 해줘. 아 싫어. 하지 마. 저는 재밌게 해줄 자신 있는 애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재미 싫어. 그게 재밌는 거니? 재밌게 해줘? 아니 미안해. 그건 재밌는 거 아닌 것 같아. 난 있잖아. 너가 정신 좀 차리고. 어? 우리 방송 마무리할 때쯤에는 그래도 드디어 가면 걷는구나. 기분 좋게 잘 저기 했으면 좋겠다. 아무 재미없어. 이런 비. 우리 저 너가 아무리 여섯 명이 봐도 BJ란 건 알아둬.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고 시청자분들 좋아하면은 네 방송 켰을 때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냐. 맞아. 그지? 응? 정신 차리고 중심 잡고 가자. 응? 한 잔해. 한 잔해. 설사 듣던 대로구나 설사야. 한 잔해 한 잔해. 엄마 불러야겠다. 어? 엄마 불러야겠다. 엄마를 부른다고? 응. 엄마를 왜?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요. 가까우니까 그래. 엄마한테 오라요. 근데 어머니 이 시간에 깨 계셔? 응. 왜? 내가 집에 없으니까. 혼자 산다며? 그래도 와 있지. 역시 아관엄 서한배는 믿고 본다 이기에. 아, 너희 집에 자주 가셔? 아니. 이 시간에 성경이는 좀 아니지 않냐? 남자친구겠지. 난 좀 있지 솔직히 말해봐. 광우야 남자친구? 없다고. 없어? 시어머니 아니야? 와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제발. 그때그때마다 말투가 바뀌네. 아 진짜 제발 있으면 좋겠다. 코트는 내 거야 놈. 나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Fuck you 마가. 아무한테나 시청자들한테 반말 짓거리고 어? Fuck you 먹으라 그러고. 응 진짜 그게 뭐야? 없을 것 같아. 잘못했어. 잘못했지? 응. 하지마. 네가 남자면 나랑 사귀겠냐고? 어 나랑 사귀어 미친놈. 네가 남자면 너랑 사귀겠냐? 안 사귀지. 왜? 응? 매력 있어. 존나 사귀는데 네 같으면은 어? 닥쳐 얘들아. 응? 너나 닥쳐. 취미 독서 영화 감상. 아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봐. 아니 쟤네가 나랑 사귀어서 어 되겠어? 우리 코트 너 시청자들 되게 싶어요? 낮게 본다. 탐스러워요? 시청자들이 눈이 있고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데 시청자들 전원을 좀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애티튜드가 진짜 썩었구나. 그게 뭐니? 어? 네가 나라면 저런 새끼들이랑 사귀겠어? 일단 시청자들 너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가 뭐 되게 우울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니지. 한 잔해. 멘탈 잡고 방송을 하세요. 한 잔해. 너무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재밌으려고 계속 커지고 계속 재밌게 좀 이어 나가지고 있잖아. 그럼 분위기 좀 맞추고 좀 저기 좀 해라. 아, 얘들아 미안해. 어? 딸이 입 벌구려니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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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자, 짠해. 네가 뭔데? 네 뭐데나? 뭐 하는데? 봐봐, 자꾸 계속 시청자들이랑 자꾸 그 감정 싸움 하잖아. 섬세한 파란색 딸이 떡이라고? 애도 저런 모자랄 년을 봤나. 비빔이 어서와. 알았어. 등 뒤에 문신 있으면 주제를 좀 파악하지. 상도덕 없는 년이네. 야 씨발러나. 방방방의 개그 틀려나. 야 씨발. 야! 등 뒤에 파란색 문신. 아니 근데 씨발 솔직히 말할게. 야 나 진짜 딱 말할게. 아 야 너 마셔. 일단 마셔. 일단 마셔. 일단 마시고 내 말 들어. 내 말이 안 줘요. 오 그래 잔 내려놓고. 아니 근데 씨발 등 날개 문신 중학교 때 한 건 에바잖아. 엄마한테 안 혼날려면 어쩔 수 없었어. 어? 안 혼나 안 혼날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그걸 왜 안 줄을 집어? 뭐 골뱅이 하나 집어줘? 응 그래. 아 제가 집을게요. 아니 괜찮아. 젓가락 집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 자 마셔 먹어. 그래도 치열은 고르네. 네. 임플란트도 안 하고. 아니, 이빨 그쵸? 이빨 자주 딱. 귀하나 예쁘다. 좀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니니? 근데 귀엽죠. 아 약간 아니 그러니까 만져봐요. 어디를? 진짜 귀여워. 머리. 어디를? 머리? 머리 크기요. 머리 크기? 머리 크기요. 이렇게 만져봐요. 어디를 만지라고? 머리 크기요. 머리 크기를 어떻게 만져?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이렇게요. 뭐? 아 이렇게? 개귀엽죠? 와 진짜 이렇게 만져봐. 무등산 수박이야? 아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어 이렇게? 쩌나 귀엽다. 씨발 존나 골 때리는 년이네 이거. 와, 엄마 진짜.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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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 동대가리 흥건하노 기웃 기웃. 아 순간 스티븐 시걸 돼갖고 바로 목 꺾고 싶었어. 턱 돌리고 싶었어. 머리 커나. 양배추 먹네. 응. 히브리네 고블린령이 독침이나 쏘러 가라. 근데 너랑 술 먹으면 좀 뭔가. 내가 망가진 듯한 기분이 들어. 저는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아 남자들 망가뜨리는 거를 좀 즐겨? 고지영이랑 사귀고 싶어요?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엉켜 있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28전년 면상에 동갈기고 싶네. 동갈기고 싶다고? 지랄하네 벼그씨. 아 면상에 똥 갈고 싶다 이런 건 하지 마요. 저건 잘못했어. 내가 그게 아니라 저건 잘못한 애들랑 너는 또 시청자들한테 애들아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아, 자꾸 여러분들, 자기 밑에 여러분들, 있는 거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말하고, 그게 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원래 좀 입술에 이렇게 그런 필러 같은 거 맞으면 듀 이렇게 하면서 해주기 그래요 이렇게 만져봐요. 어디를? 유 아씨 그럼 얼굴에 감 유 I like you too I like it you I like it you I like it you I like it you 하지마 하지마 I like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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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 클럽 좀 다녔나 보네. 오케이 매. 아 알았어 알았어. 아뉴. 알았어 그만해. 아 앉아 그만해.
말고 때리는 건 안 될까? 안 돼. 약 먹을 시간 지난 거 아니면 약하는 애들이랑 정경 있는 애들이랑 하는지 똑같네. 맞아, 나 약하는 애들이랑 똑같아. 아이씨.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게 봐. 잠시만요. 대형 그만 범이라. 태국의 대막 훈련 때. 좋다. 안돼 전혀 약 검사한 거 같아요. 하지마. 어 하지마. 야 네가 피해봐. 내가 아무리 뭐 팝이고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 아 이거 재미없는데 아, 계속 슬리퍼 벗고 저기라네. 오빠 슬리퍼 벗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겠지? 눈곱이나 떼라. 이렇게 좀 말고 이쪽. 어. 됐어 괜찮아 됐어. 자 그만해라. 야 진짜 미친놈들아. 여기 진짜. 봐 여기. 야 니네 미친놈들 같아. 야 너 근데 뭐 이마 왜 이렇게 넓냐. 와, 나 만져줘봐. 이마 좋대. 아 만져줘야지. 만져줘야지. 어 이마 까줬어. 이마 까줬어. 고아 대가리면 키우. 거의 뭐 황비용 대가리네. 어. 바보더라. 변발했네 저런. 뭐라고? 뭐래? 그. 변발해. 이런 개상열은요나 막박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리우리움 티우 광우 미친년아. 광우야 미안해 내가 너는 못 참겠다. 그래 한마디 소신발언해. 광우 이 씨발년아. 광우 이 씨발년아. 광우 이 씨발년아. 광우 이 씨발년아. 앉아. 우로빠보다 얼굴 왈이 큰데. 좆까지 마 씨발년아. 지랄하지 마. 오빠랑 나랑 아 지랄하지 마. 얼굴 대. 응. 되게 가까이 와봐. 아 지랄하지 마 씨발. 아니 왜 멀어질라 그래? 와 술 취한 상태 너 아직 안 취했구나. 씨발한더라. 지랄. 아니 대가리 존나 크네 진짜. 700 클럽 광우를 오빠. 지랄하지 마 미친 년들 아니야 이거. 야 니네 씨발. 어 하지마. 니네 진짜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어. 야 그렇게 외계인 외쳐대더니 결국 코네드 가족과 아니 목소리 좀 똑바로 해봐. 야 야 이러지 말고. 하지마. 얼굴 대. 어. 하지마. 어. 하지마. 야, 족가는 소리야 지금 아씨. 하지마. 알았어. 더 길긴 하다고 씨. 아,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새끼 지금 이렇게 취해 있어 하고 내가 여기 혼자 놀 수가 없어. 아이 씨발년들아. 아 오줌 존나 마려운데 미치겠네 진짜 화장실. 야 이 씨발년들아. 아. 야 돼지 보자. 뭐 얼굴 대보자 그래. 턱도 쳐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얼굴 딱 그대로. 아 얼굴 대보자. 그래 돼. 네가 얼굴 대. 누가 저 개상열 새끼 우리 정재 광수대 좀 끌고 가줘요 제발 부탁. 아니 그만해 왜 자학해. 뭐가? 자학하지 마. 응 얼굴 딱 대봐 그러면은. 딱 너 있는 데서 또 계속 멀어지네. 자, 봐, 야 렛츠고. 야 렛츠고. 야 뮤직 들어. 야 뮤직 들어.
아 재밌다. Let's go, let's go, let's go. 뮤직 틀어, 뮤직 틀어, 미친 새끼들아. 야 미친 새끼들아, 뮤직 틀어. 뮤직 틀음 존나 나오네. 야, 으아. 뮤직 틀어. 누나 시집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따 쳐. 이따 치고 뮤직 틀어. 이따 치고 뮤직 틀어. 와, 좆된다 너. 어 그래. 어디가 더 작다? 근데 얼굴은. 아. 야, 내가 더 작지? 이 오빠 보내라. 네가 남친이 없는 이유 내일 다. 입딱쳐 이 병신아. 입딱치라고 이 병신아. 마우스의 손때. 그만해. 그만해. 야 입딱치고 병신아. 이제는 불쌍해 보이네. 미안하다. 아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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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하면 안 돼. 네 번쯤 그러는데 네 번쯤. 아 이게 진짜 큐버큐 하면 너 정지당해. 오늘 방송으로 정지당 어떡할라 그래? 너 경고 먹어. 저까 이 병신 씨발놈들아. 이 씨발 X같은 씨발놈들아. 그만해. 내가 그만해, 이거 그만해, 손가락으로 그만해. 먹는 거 보고 아이, 싶나?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입 닥치고. 아 내가 여러분 정신 차릴게. 아 너 좀 잠깐 좀 저 좀 저기 정신 차려야겠다. 그만해 그만해. 아, 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딱 치고 가만히 있어. 아, 얘. 어, 왜, 왜. 딱 좋은 게 좋은 거다. 아, 얘 보내야겠다. 근데 저런 술 버릇이 옛날 과거 같아. 어어. 응? 정신 차리고. 다쳐. 너. 여러분들, 너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 응. 엄마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어머니 오셔.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얘 지금 저 좀 안되겠다. 이 정신 나 관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희망 의식 필요해 보이네. 악귀가 들었어. 안되겠다 얘 저기 형, 여러분들 나 무서워. 안돼 잠깐만 나 봐봐 정신 할 수 있어 없어? 응.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응. 오케이 그만 그만하고 여러분들 그만하고 오늘따라 라이프가 있다. 승경이 반석해 보자. 빨리 보내고 끝낼게요. 끝내고 저기 하겠다. 잠깐 택시 불러줄 테니까 일어나. 잠깐 보내 저기 잠깐 일로 일로 여러분 잠깐만 어 조심 조심 야 옷 벗고 가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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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away. I want to... 그래 택시 불러줄게 잠깐만 기다려. 지금 코트 형님이 양명 대치 중입니다. 예 집에 보내야겠다. 아 아이고 안되겠다. 아 뭘 더 키우냐. 아 씨발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어떻게 하려고? 입혀서 보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우리 추리닝 차차가 고맙습니다. 아이고 평화로수하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재밌었으면 된 거야. 재밌게 놀다 갑니다. 와 도도 형 고마워. 문신은 꼭 걸을게. 다시 한번 느낀다. 와 감사합니다. 백경 고맙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간만에 배잡고 낄낄 됐네. 자. 자, 그럼 19세 풀게요. 풀고 전마 일단은 전마 저 뭐야 좀 근데 택시 태워 보내도 택시 기사가 막 깨우 택시 기사분이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정신 차릴 때까지 나는 계속 방송하고 있다가 그렇게 좀 하면은 그때 저기 할게. 완전히 맛이 갔어 지금 전마가. 뭔 말인지 알겠지?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택시 못 타. 지금 택시 타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어떡하지 좀 기다리지 뭐. 침대에 토해도 상관없어. 3만 개 벌었잖아. 그걸로 그냥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그만이지 뭐. 안 그래? 맞죠 여러분들? 내가 미안해 형유유. 아니야 사이다 잘했어. 너가 진짜 나 너한테 너무 고맙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가지고 진짜 고맙다. 재밌었으면 됐어. 내가 제정신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 근데 나 진짜 술 존나 잘 먹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팩트야. 나 술 잘 먹어 내가. 그래서 마우스 좀 빼고. 근데 존나 재밌어. 나 오줌만 좀 싸고 올게. 아까부터 오줌 너무 아려웠었는데 저 새끼 혼자 놔두면은 방송에 문제 생길까봐 계속 오줌 참고 있단 말이야. 오줌만 싸고 올게. 여러분들 잠깐만. 오늘 생방 늦어도 인정해주자. 맛있게 라이브 할 것 같습니다. 콧방에 형들 줘봐.
이게 공포 게임이지.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재밌었어요. 방송 냄새가 뭔데? 같이 웃자. 왔어요 여러분들. 아니 내 칫솔 뭐야 혀 클리너 그걸로 이빨 닦고 있더라고 미친년이. 그래가지고 칫솔 주고 이빨 닦으라고 하고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응. 정신 좀 차려졌어? 응. 여보세요? 010-3265-0645. 그만해 이씨발. 이 새끼가 먼저 오케이 해서 010-3265-0645 채팅창에 번호 올리지 마세요. 예. 장난 전화하고 지랄이야 병신같은 새끼가. 자 저 의자한테 갖다줄게. 갖다줄게. 저렇게. 어. 죄송해요. 야,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옆쪽으로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네 정신 차리고 네 알겠지? 네 아니 근데 왜 내 혀 닦는 클리너로 네 이빨을 닦어? 오빠 진짜 짜증나요. 왜? 뭐가 짜증나? 뭐가 짜증나? 오빠 이빨 닦는 거 뭐? 됐어요. 아니 칫솔로 이빨을 닦으려면 닦지. 왜 그걸 왜 내 혀 클리너 갖다 동그랗잖아. 그거 갖다가 지 일을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버려야겠네 개 같은 거. 이렇게. 야 너 어디가 술 잘 먹는다는 얘기하지 말겠어 앞으로. 아니요. 술 좆밥이 너. 난 좆밥입니다. 세 번. 난 주밥입니다. 카메라 보고. 난 주밥입니다. 난 주밥입니다. 난 주밥입니다. 맞아, 난 주밥이야. 주소 찍어.
2분에 도착한다니까 빨리 가서 준비해. 응. 아니 주소를 자꾸 이상하게 부르길래 옷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어? 아 씨발 아니 뭐 하는데? 아 택시 불렀는데 뭐해? 왜요? 오빠 저 지금 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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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가래. 아니 그걸 뭐가 그렇게 문제야? 저 집에 가요 오빠. 아까 그러니까 집 그 옷 갈아입자. 네? 갈아입. 오빠 가서 옷 갈아입. 어 집에 가요 오빠. 아니 니 옷 니 옷 니 옷. 어? 니 옷. 어 저 저기 안에. 아 저 옷 옷 빼줄게. 아니 씨발 깜짝이야. 뭐 무너뜨리는 소리 나니까 깜짝 놀랐잖아 미친년아. 옷 어딨어? 니 옷 어딨어? 니 옷 안방에 있어? 네 아니요. 아니 미친놈 웃지 말고 웃으니까. 아 빨리 옷 갈아입어. 여기... 2분에 택시 온대잖아. 아, 알았어. 어 여기 있고요. 가 빨리 가. 아니 가 갈게 오빠. 옷 갈아입고 가. 응? 아니 니 옷 니 옷. 아, 알았어 갈아입고. 아 니 옷 저기 있어? 네. 어 가. 가. 소금 뿌리자. 기사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잠깐만. 네 기사님 저기 그 잠 지금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너 옷 갈아입고 일로 와봐. 옷 다 갈아입고 일로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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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망했다고? 뭐가 개 망해? 네 옷만 입고 가면 되잖아. 뭐? 어? 아니 택시기사님 불렀어. 너 일로 와서 얘기해. 일로 와서 얘기해. 일로 와서. 일로 와봐. 야 이 씨발 너 와보라니까. 와봐.
아니 택시기사님 밑에서 기다리신다고. 아니 저 지금 내려가요 오빠. 그러니까 일로 와봐봐.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일로 와봐봐. 아니 와보라고. 너 옷 다 갈아입었으면 올 수 있잖아. 왜 그래? 왜요? 얘 미쳤나봐. 왜요? 아니 옷 갈아입어. 저 지금 내려가요 오빠. 아니 옷을 네 옷을 입으라니까? 응 지금 내려가요 오빠. 아니 이거 내 옷이잖아. 네 지금 내려가요 오빠. 아니 네 옷 아까 입고 오늘 어 그 입었어? 아 저기 바로 입. 어 갈아입어 지금. 어 갈아입어 지금 갈아입고 일로 와. 내려가면 돼요? 아니 갈아입고 오라고. 갈아입고 일로 와요? 어 갈아입고 일로 오라고. 내려가지 말고요? 어 네 올 때 입었던 옷 가지고 입고 오라고 일로. 아 씨발 그냥 줄게 옷. 야 일로 와봐. 옷 어딨어? 진짜 형들 저런 여자 만나면 난 이거 왜 울코트 형 옆엔 다 땡땡이만 꼬이냐 아이큐. 문신, 담배, 염색, 취미 독서, 영화 감상, 헌, 구벽 환상의 콜라보다. 일부러 오프화이트 옷으로 멋대로 갈아입은 거였네. 18 내개년이네. 완전 소름이다 진짜. 근데 나이 먹어도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너 그 저기 이거는 보내야 돼 빨리. 형님 기사님 이 정도 기다리.
전화 안 받으시네요. 큰일 났네. 아, 정말. 기사님 돈 좀 더 드려. 어, 기사님 저기 보내야 될 것 같다. 아, 저 새끼 진짜. 너 옷 갈아입었어?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 너 옷, 아니 그러니까 굳이 옷을 안 갈아입고 가도 된다니까. 집으로 보내준다니까 옷을. 일로 와봐봐. 와봐봐. 일로 와봐봐. 기사님 전화 안 받잖아 임마. 아니 근데 이거 내 계정으로 취소해버리면 내가 앞으로 택시 부를 때 힘들 거 아니야. 어어 야야! 갔어. 어 이거 씨발 어떡하지? 잠깐만. 통금이 6시인 이유가 있었네. 아버지는 역시 현명하다. 아 이거 아 아, 씨발. 야! 야, 야, 밀띠야, 야! 야, 야, 이거. 쟤 지금 뭐 털고 간 거 아니야? 빨리 가서 확인해봐, 즉, 될 수도 있어. 준아 레게련이네. 안 씻고 갔네. 내가 택시기사님 수술할 테니까 안방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어. 알았지? 좀 술 좀 깨면 내가 보낼 테니까 푹 쉬어. 어? 괜찮아지면 방송하는 거지. 어, 안 살려도 돼. 안 살려도 돼. 옵션이 있는 조명의 색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색상을 말씀해주세요. 따뜻한 흰색 조명으로 설정해줘 또는 침실 조명 보라색으로 변경해줘 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베이북을 저련 내보내줘. 예, 기사님. 여보세요? 예, 기사님. 저기 택시 타실 분이 다른 택시 타고 잡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요금이랑 저기 만 원 정도 저 보내드릴게요, 기사님. 가버렸어요. 저 새끼 엘리베이터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여기 40층인데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더라고. 그거 잡아갖고 36층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시발 새끼. 그대로 보냈으면 시발 내가 만약에 뭔 일 생기면 내가 덤탱이 쓸 뻔했어. 그래서 데리고 올라와갖고 저기 뭐야 좀 쉬고 택시기사님 보냈으니까 일단 니 쉬고 니가 좀 정신 들었을 때 그때 저기 택시 부를게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됐어 지금. 그 와중에 괜찮은 척하면서 왜요 오빠 내가 뭐 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아 나 저 사람들 무서워요. 왜요 오빠 뭐 해 제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위지를 하더라고. 씨발 존나 짜증나. 싸대기 존나 개말했네 씨발년. 아 씨발 좋겠다 하더라. 아 개새끼.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뭘 훔쳐가. 근데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쟤 놀래가지고 왜 같은 BJ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랬어. 씨발. 같은 BJ끼리 너무 이렇게 의학 죽이고 그러지 말지 나한테.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역겨. 씨발. 저런 연는 남성 연. 그래도 저 친구가 오늘 재밌게 해줬으니까 자기 희생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단 마인드로 제 일어나면은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다 하고 그러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지? 나 이제 담배 한 대 피자 여러분들. 와 씨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미친년 진짜 미친년이네. 근데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내용이 제 하나만 바보 만드는 걸로 가버리면 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좀 약간 한 명 괴롭히는 그런 방송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딱 전마에 대한 이제 뭐 조롱성이나 이런 거 이제 그만합시다. 예.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이게 또 어떻게 비칠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네. 일단 다시 보기 남겨놓게 내가 지금. 다시 보기 일단 지금 남겨놓고. 캠방으로 전환할게. 나도 솔직히 지금 앉아갖고 방송 지금 하기가 좀 그러니까 차라리 캠방으로 전환하고 저 찍을게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또 나도 술도 좀 먹었겠다 방송 여기서 꺼지면 또 이상해지잖아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해갖고 저 비춰놓을게.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 저 제 바지 입었어 그리고. 아예 차단하고자 내가 지금 찍는 거니까 나한테 사이코로 치려고. 나한테 사이코래 미친년이 지 자는 거 옆에 쓰인 거니까. 핸드폰 어디 갔나? 여러분 잠깐만. 아니 지한테 얘기하는 거 귀신 같지. 아니 네가 나한테 사이코로 했잖아.
아니 방송하는데 안 좋아. 아니 그럼 아니 나 또 또 무슨 너 술 좀 깼네 그러면. 그치?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잠도 됐다. 조심해. 부딪히지 말고. 자 일로 와. 앉아. 앉아. 얘 정신 차린 것 같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앉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어머니 오시게 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딱 물어볼게. 집에 갈 수 있겠지? 네. 아까처럼 계단으로 내려가면 죽여버린다 진짜. 싸대기 네. 존나 때린다 진짜. 네. 계단 1층으로 해서 내려가. 로비로 해서 나가면은 거기 택시가 있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택시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정신 좀 제발 차려 씨발.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줄게 알았지? 어? 어? 보낸다잉? 아까 그 주소? 아니면 너희 집 주소? 어머니 집 주소? 마이크 끌까? 마이크 끌 테니까 주소 얘기해줘. 자 옷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 그냥 얘 줄게 그냥. 아니야 옷 너... 줄게 뭐. 아 네 옷 어디서 갈아입었어? 저 안방에서 갈아입었지? 어 줄게요. 그럼 저기서 네 옷 찾아와 빨리. 어. 네 옷 찾아와 천천히 갔다와. 갔다와. 아 그냥 줄에 일로와. 그냥 줄에 일로와. 앉아. 아 줄게 오빠. 어 그래 그럼 찾아와. 오빠 지금 몇 시에요? 아 그냥 와 빨리. 아 씨발 빨리 와. 빨리 와서. 어. 야! 네? 어디가? 어, 저 옷 갈아입으러요. 방금 던진 거 뭐야? 어, 던진 거 아니에요. 그 떨어뜨린 거예요. 어, 알았어. 그러자 차라리. 네? 그러자.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미쳤다. 응. 오빠. 어. 저만 있어요 집에? 어, 너만 있어 지금. 돌았다. 뭐가 돌아? 너가 돌았어. 그러니까요. 야야. 옷 못 찾았니? 아니요 저 오빠 잠깐만요. 야 옷 찾았으면 못 찾은 대로 와 빨리. 어, 아니. 택시 불러줄게. 어? 빨리 응? 오빠도 좀 쉬자. 너 와 좋아 저기 형 참지 말고 욕받자. 뭐해? 아니 뭐 씨발 옷을 찾는데 아 그냥 너 입고 가라니까. 입고 가도 돼. 전화? 너 양말 너 그 신어 저 네 뒤에 있어. 자 네 양말. 어? 그래 네가 제일 세상이야. 이게 양말 신어. 오빠 내가 잘했어? 진짜 미친놈아 그렇지.
방금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 이은지읍? 아 진짜 너 진짜 미친년 맞아. 아니 윗돌이 어디다 놓은 거야? 어? 내가 무서워? 그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아 차렸어요 지금. 진짜 차린 거 맞잖아. 그럼 일어나. 일어나서 안 갈게요. 그래 비응신년아 빨리 와. 네? 일로 와. 빨리 와. 와서 앉아봐. 와서 앉아. 죄송해요. 자 죄송한 괜찮아. 추우면 그럴 수 있어. 저기 너희 집 주소 찍을 테니까 어머니 엄마 집 주소 말고 너희 집 주소 여기다가. 내가 마이크 끌게. 자기 핸드폰으로 저기 했대. 괜찮아. 아유 주면 되지. 저거 씨발 뭐 나이키 뭐 저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입어. 입어 입고 가 제발. 네 옷 안 찾아도 돼. 핸드폰 가지고 와봐봐. 어? 어. 계속 똑같은 장면을 한 시간 동안 보는 듯하네. 짐 다 챙겼어? 핸드폰 갖고 와. 네 핸드폰 저기 있잖아. 아 두 개야? 어 기사님? 엄마. 엄마? 엄마를 왜 불러? 미친년아. 그 기사님 불러. 너희 집 가. 어 제발 줘. 아, 네 알아서. 아니 또 내 계단으로 내려가 지랄할 거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어 아니 네 계단으로 내려가자 미친년아. 와 진짜. 돌았나 보다. 누가? 저요. 그래. 그냥 이거 입고 가고. 아니 오빠 이거 벗고 가야죠. 아니야 입고 가 제발. 네 선물로 줄게. 그냥 저 어머니한테 전화 오면은 내려가 알았지? 어머니한테 여기 와달라고 얘기했어? 여기 주소 말씀드렸어? 빨리! 아 네! 어머님 얘기했어? 네 말했어요. 그래 그럼 좀 여기서 앉아서 좀 편하게 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 응? 아니야 여러분들 얘가 뭐 도벽 있거나 그런 애 아니야. 얘 만약 술 깨고 나서 여러분들 채팅 보면은 얘 상처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얘가 뭐 도벽 있거나 그런 애 절대 아니고 그냥 똘끼가 좀 충만해 얘가. 그리고 허세도 많이 있고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난 얘 진짜 술 센 줄 알았고 그래서 같이 술 죄송해요. 저기 배틀하는 식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이 이렇게까지 흘러갔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얘 저기 어머니 불렀다고 하니 어머니 호출했으니까 어머니 오시면은 1층에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 열배까지만 딱 보고 그러고 얘 내리고 그러고 나 전 집에 잘게요. 저 존나 피곤하네요. 술안 취했는데 너 일부러 이러지 재밌지 우리 고형 큰 고통 주지 마. 아 나 깜짝 놀랐어. 계단으로 왜 내려가노 미쳤어. 아까 계단에 왜 있었던 거야? 저요? 어. 뭔데? 어? 말해봐. 저... 계단에 미친년처럼 왜 내려갔냐고. 여기 40층인데. 저요? 그래. 저 아니에요 오빠. 저 알았어. 맞아요, 오빠? 어 너였어.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네가 취했으니까. 네.
취하면 그럴 수 있지. 너무 뭐라 생각하면 또 얘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너무 넘어갑시다. 갈게요. 너 또 뭐 어머니 전화 네 했잖아. 네. 1층에 내려다 주면 그냥 엘베 타고 1층에 내려갈 수 있어? 네. 진짜로? 네. 알았어. 여러분 나 얘 엘베 타는 것만 보고 올게요. 알겠죠? 옷 가져 옷. 아니야. 옷 그 입고 가. 너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내려달라면 죽여버린다. 자 주워. 네 가방 주워. 넌 유튜브 내릴 권한 없고, 넌 다시 보기 내릴 권한 없고, 후회한 거는 네가 후회한 건 네가 후회하는 거야. 씨, 나한테 지랄하지 말았지. 네. 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네가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방송 1 파티 나거나 그러지 않았어. 네가 집만 잘 돌아가면은 그거면 된 거야. 알았지? 응? 알았지? 자, 가자. 오빠 이거 오빠 내 팀. 아니야. 네 팀 내가 택배 보내줄게. 아 제발. 가자.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 미친놈. 알았으니까. 카메라박 윤태훈 해외에 방종하자 해태 너무 좋아함 잭스 잭스 해. 알았어. 좋네. 아까 이거 무슨 내가 뭐 내가 지금 찾아보고 선생님 너무 좋아. 아 조조조. 아니야 나 꼰대 말지 아씨발 내 나. 고영이 지를 떨다니. 뭐해 이런 비영신. 다시 들어올 것 같으면 개추 키우 키우. 뭐해?
보냈어. 보냈어. 컵라면 하나만 해올게. 진짜 좋은 나 고생했다 형. 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잘 갔어. 아씨. 엘베 태워서 잘 보냈어요 여러분들. 컵라면 하나 먹고 얘기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